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모음의 발음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글의 모음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교재나 강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발음하고 아이디를 처음 가르칠 때 해야 되는 한글 모음의 영어 발음 표시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한글로 표시, 영어로 표시할 때 보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자음은 쌍자음 표시가 좀 어렵고요. 모음은 이중모음이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영어로 표시해 줄 때, 왜냐면 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그 발음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모음을 먼저 볼 때,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을 해서 알아볼 거예요. 먼저 단모음.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글의 단모음은 10개입니다. 기본 글자 10자가 단모음이 아니고, 기본 글자가 아니어도 아, 어, 오, 우, 으, 이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, 에, 외, 위, 이렇게 해서 10글자가 모음이에요. 단모음. 그러면 이제 그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에, 에까지는 이해를 하시거든요. 근데 외와 위 발음이 왜 단모음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찍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외와 위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국어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원에서 그 부분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모음 아, 영어로 표시할 때는 여기 있지요. 어, 오, 우, 으, 이, 에, 에, 으, 위, 이렇게 10글자가 단모음이 되겠고요.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는 으, 위,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겠죠. 이 외와 위가 이중모음으로 날 때 외, 위 나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것이 이중모음입니다. Compound vowels. 먼저 기본 10글자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게 야, 여, 요, 유, 이 4글자가 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예, 예, 와, 외, 워, 외 이렇게 되거든요. 여기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?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아이들이 이거를 맨 첫 시간에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부른 기준이 되겠죠. 킨더가든 아이들은 아직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발음 기호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 그런데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 한 1학년 정도만 돼도 이 영어 발음 기호를 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. 그렇지만 아직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은 첫 시간에 이 이중모음까지 다 배우는 게 조금 더 버거울 수가 있어요. 근데 3학년 정도 되면은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이 모음 20개 이거를 전부 다 하셔도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. 그러면 이 모음을 다 2, 3주에 걸쳐서 끝내고 난 다음에 자음을 하나씩 더 애드해 나가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단모음 10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위만 제외한 나머지 9개를 영어로 표시할 때 영어에 어떤 단어를 참고하면 좋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아, 아는 A로 표시가 되죠. 이것은 father, 아버지 할 때 fa의 아와 똑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as라고 할 때 그 a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fa, 아. 그 다음에 어는 이, 오로 표시를 합니다. 영어와 비슷한 단어, 영어에 비슷한 단어는 bird, serve 할 때 어와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영어에 serve 할 때 어, bird의 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물론 영어에서 스펠링은 다르죠. B-I-R-D지만 그것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음 기호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오, 오는 오로 표시를 하고 ball, 할 때처럼 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. 약간 짧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오가 아니고 오. 그러니까 오에 할 때 그런 오보다는 짧은 발음. 그 다음에 우. 우는 유로 표시가 됩니다. 이것은 스쿨의 스쿨. 그 다음에 북 할 때 우. 똑같은 발음입니다. 그러면 네 번째는 우를 알아보겠습니다. 우는 영어로 유로 표시가 됩니다. 이 유는 북의 우, 그 다음에 스쿨의 우와 똑같습니다.
지금 단모음에 사용되는 것들은 다 숏하게 발음하는 겁니다.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으. 은은 EU로 표시가 됩니다. 아, broken 할 때 은. 그 다음에 golden 할 때 맨 끝자가 되겠죠.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때는 broken, golden 할 때 뒤에 오는 으와 똑같다. 그 다음 이게 많이 쓰이는 것은 자음을 설명할 때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사운드를 설명할 때 그, 느, 드, 르, 무, 부, 스, 으, 즈, 츠, 크, 트, 프, 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. 그 사운드가 일단 그 할 때 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어줄 때도 이 자음의 소리는 다 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. E, U, 그 다음에 E, I로 표시를 해주고요. B, 쉽 할 때 E 발음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에. 이 에는 애플, bad, 나쁘다 할 때 bad, B-A-D, 그때 에니까 자연스러운 에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구분이 에 하고 되는데요. 우리가 에 약간 민하게 발음한다고 하면 영어권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. 입을 옆을 한 에, 침대에 bad 할 때 E와 그 다음에 egg의 E, 약간 다르죠? 애플, egg.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? 이 발음은 오 하고 입니다. 참회할 때 그 왜? Where, welcome. 영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왜와 비슷하다.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단모음을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 주시면 좀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3학년 이상 정도면은 첫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하셔도 받아들여요. 그래서 한 달 정도 모음을 하시면은 다 끝내고 자음은 뭐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보통의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라면은 선생님이 되게 순서에 맞게 룰에 맞게만 하시면은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하시면 읽고 쓰는 것은 고학년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음을 설명할 때 영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영어의 발음 체계에 따라서 할 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글 모음의 발음 체계를 영어와 섞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, 그 중에서도 주로 단모음 발음을 어떻게 영어의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. 모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육도 한글 용사 아이야 이런 걸 보니까 예전에 한글이 야호 같은 경우는 모음을 1시간 하고 바로 자음에 들어갔거든요. 근데 지금 바뀐 그 한글 용사 아이야 같은 경우는 7시간을 하더라고요. 그만큼 모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시거나 아이를 가르칠 때 조금 모음에다가 더 중점을 두시면 모음만 완전히 이해가 되면 아이들이 자음은 훨씬 쉽게 저절로, 왜냐하면 그 모음에다가 자음을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모음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모음을 설명을 영어에 빗대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용한 이 자료는 저희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